먼저 국민들의 뜻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흔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의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거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방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잡힌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조종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얻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거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온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들의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굽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났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것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광화문 조약 뒤에 각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민족을 야만인 대하듯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궁금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려고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함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세밀해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대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식으로 예측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화를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서 묻힌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응모하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라 이런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단하는 중심 4대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해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입니다.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흐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간 발목 닦던 여긴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온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세범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은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바뀌었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적태의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그리 빌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공기운 가득한 세계의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갈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나들 것이요 결코 백화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뜻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뒤 4752년 3월 1일, 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 대표 손영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학류,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영아, 나인영, 양정배, 양학구, 유여대, 이갑성, 이명용, 이성훈, 이종훈, 이종일, 인예환, 박준성, 박희도, 박동환, 신헌식, 신석구, 오세찬, 오하영, 정춘수, 최성모, 최빈, 한영훈, 홍병기, 홍기조.
자랑스러운 역시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들, 오늘은 한국 최대의 독립군으로 오는 3.1군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헌법 전문에도 양육임 시정부가 3.1군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해놓듯이 1919년 3월 1일은 대한민국이 오늘날 시대 10대 강국으로 태동을 시작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104주년 3.1을 기념하여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조들과 독립유공자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합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독립유공자들의 출간 호국의 승리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25년 당시에 인구 비례로 볼 때 서울의 1.6배, 부산의 3배, 인천의 5배가 많은 175명의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역의 독립유공자가 많았던 만큼 한국농사에 큰 획을 그은 인구와 단체도 많았습니다. 구한말 최초로 의견을 공유한 문석봉 의견장님과 성주장 만세동의 김태력 외국지사, 3.1군 당시 독립선언서를 서명한 성이갑성 민족대표, 그리고 이육사 이상한 행정관 등 민족저항군인들까지 수많은 대구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조국 독립의 필요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선국권협당과 대한광복회도 대구에서 결성되어 방위운동을 주도해왔고 한국 최초의 경제국권회복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이 발언된 것도 바로 우리 대구입니다. 이처럼 8.15광복회까지 독립운동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대구는 대한민국 3대 도시답게 한인군의 선지자 민족정신의 고려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서울부산과 함께 조국 건대와의 신장이 되어 5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며 정치 경제 중심의 것으로 이상을 지켜왔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국난을 극복하고 조국 건대화를 전해온 대구의 이상을 이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대구의 재건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지난해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에 힘입어서 대구 시정을 정부의 모범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시정과 공공부문, 그리고 재정분야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자기 성찰에서 출발한 대구의 혁신은 정부와 10대 전국 시도의 참여로 양국 혁신에 성공이 되었습니다. 미래 50년을 향한 핵심 정책들도 힘찬 획을 그었습니다. 또한 과거 10년간 성과의 본가는 4조원대 투자 유치를 6개월 만에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성과를 기록한 운동력은 바로 3.1운동 정신과 이를 개선한 대구의 시민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오죽 잘 사는 시민의 빠른 일만 생각하고 잘 사는 대구 정의와 원칙이 바로서 대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역사를 이긴 이전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한민족 반만년 역사에서 부끄러운 시간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 강건하고 부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6일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향한 출발점이었다면 이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은 G7 선진국을 향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끝으로 2023년 대구의 원년을 맞아서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뜨거운 열정으로
대한민국 대역사의 성공에 다시 우뚝 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여학부, 대구고고, 성서학당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 선생님들과 아담수관 진화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해 비밀리에 전달했고, 오늘은 제작한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개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는 성문 현장에서 소금 파는 브랑시라고 합니다. 제 가게가 청나운전 저작권에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곳입니다. 오늘 장난이라 끝나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 태극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며칠 전에 경선에서 시작된 살인 마사회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적극동창에서 thank you.
대구 시립합창단의 선창으로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힘차게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